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동주주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주. 동주주라는 것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화성학에서는 이 동주주를 같은 으뜸음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은 으뜸음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조라는 그말 속에는, 동주조라는 말 속에는 두 개의 조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동주조는 하나의 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조를 동시에 말을 하는 겁니다. 동주조라는 말은요. 크게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는 두 개의 조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주조 음악이란 무엇이냐? 동주조 음악이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동주주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동주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화성학에서 관계조가 있죠. 화성학의 관계조라는 용어가 있죠. 관계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조와 동주조가 구분이 됩니다. 관계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원조와 동주조가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니까, 관계조라는 것은 항상 이 원조를 중심으로 하죠. 원조를 중심으로 관계조가 형성이 되죠. 원조를 으뜸화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원조를 으뜸화음이라고 표현, 으뜸조, 으뜸화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으뜸화음은 뭐예요? 메이저죠. 장조죠. 으뜸화음은 항상 장조가 되는 거죠. 메이저 키가 으뜸화음이 되는, 메이저 코드가 으뜸화음이 되고, 으뜸화음 아래에 대리화음이 있죠. 대리화음이 있어요. 단삼도 아래 대리화음이 있죠. 자, 동주조는 뭡니까? 동주조는 으뜸음의 단삼도 위에 동주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학에서의 관계조 측면에서는, 으뜸화음이 원조가 되고, 그 으뜸화음의 단삼도 위의 조가 동주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는 메이저 코드가 되고요, 장조 코드가 되고요, 동주조는 마이너 코드, 단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화성학에서의 동주조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학에서의 동주조의 첫 번째 개념이 아니고, 이 동주조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화성학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주조 개념. 동주조의 두 번째 개념은 뭐냐? 동주조라는 용어 측면에서 봤을 때, 동주조라는 용어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원조와 동주조의 그 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장조로 시작을 했을 때, 동주조는 단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조를 기준으로 하면 동주조가 단조가 되고요. 단조를 기준으로 하면 그 동주조는 장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면 C 코드를 예를 들면 C 코드로 시작을 했을 때 동주조는 C 마이너가 되고요. C 마이너로 시작했을 때 동주조는 C가 되는 겁니다. C. 그래서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동주조라는 말은 그 원조와 동주조의 그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 그것이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주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이 있어요. 유명한 음악이 있어요. 양복 입은 신사가 이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가 동주 음악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동주 음악의 대표적인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인데 처음에 단조로 시작을 합니다.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는 처음에 노래가 단조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후렴구 부분에서 장조로 전환을 해요. 장조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뒷부분에 가서 단조로 다시 또 돌아오죠. 복귀를 하죠. 자, 이것이 이 동주조라는 용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화성학의 그 관계조 관계조의 그 원리가 관계조의 원리를 또 적용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 동주조라는 것은 동주조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개념은 관계조 측면에서 원조와 동주조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동주조라는 용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상대적인 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원조와 동주조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조가 동주조가 되기도 하고 동주조가 원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동주조의 개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좀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동주조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화성학 음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주조 음악을 표현을 하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펜타토닉 음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주음악이 표현이 되는가 그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성학에서는 동주조음악, 동주음악이라는 것은 빈대떡 신사가 단조로 시작했다가 장조로 전환되고 다시 단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런 패턴을 순차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인 진행이요. 동주음악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장조로 시작했다가 단조로 전환되고 다시 장조로 복귀되는 그런 패턴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조가 먼저냐 단조가 먼저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장조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단조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주조로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화성학의 동주음악의 개념이라면 펜타토닉 음악에서의 동주음악의 개념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펜타토닉 음악에서 동주 음악의 개념은 시간차,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진행이 돼요. 병행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화성학의 관계주의 병행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병행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꺼려서 평행적으로라는 말로 대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병행이라는 말과 평행이라는 말은 뭐 두 말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예, 의미가 좀 비슷한데, 그래서 관계조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배제를 하고 평행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펜타토닉 음악에서의 동주주 음악 개념은 뭡니까? 평행적인 개념입니다. 동시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장조와 단조가 동시에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그렇죠. 화성학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화성학에서는. 화성학 원리에서는, 화성학의 그 원리의 틀 안에서는 장조와 단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펜타토닉 음악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즈, 블루스, 블루스락 그런 음악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연주가들,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그 양식이 바로 이 펜타토닉 음악에서의 동주주 음악이거든요. 동주 음악이거든요. 중요한 그 패턴이 바로 그겁니다. 동주 음악의 중요한 패턴이 바로 백킹은 항상 메이저입니다. 원조. 백킹은 항상 원조 코드. 장조 코드죠.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로 백킹은 주구장창 메이저 코드로 해줘요. 스케일만. 애드립 스케일만 동주조로 진행했다가 단조로 진행했다가 다시 장조로 전환하고, 장조로 전환한다는 거는 원조 코드와 일치가 되는 거죠. 원조 코드와 스케일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조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코드의 C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음악입니까? 장조 음악이죠. 그래서 동주조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장조 음악으로 전환하고 다시 동주조 음악으로 돌아가는 것, 복귀되는 거죠. 그래서 단조 스케일로 진행했다가 장조 스케일로 전환하고 다시 단조 스케일로 돌아가는 거, 복귀하는 거. 이것이 펜타토닉 음악의 동주조, 펜타토닉 음악에서의 동주조 음악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패턴. 물론 첫 번째 패턴, 기본적인 패턴은 메이저 코드 백킹의 마이너 스케일 애드립. 이것이 기본적인 동주 음악의 패턴이에요. 이 기본적인 패턴에서 장조 음악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다시 또 기본 패턴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전환과 복귀의 패턴이 바로 이 동주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동주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